너가 부르는 게 아니라. 아, 다시 봐도 민망하다. 누가 뽑는 거였는데? 내가 볼 때는 앞으로 1등 못할 것 같아서 첫 해라 1등 준 것 같아. 왜 다들 내 결과에 왜 다들 그래? 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잘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진짜. 각설이냐, 각설이? 어? 각설이야? 뭐 하는 거야? 캠프니? 캠프 캠프. 아, 클라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원아. 언니. 뭐해? 저요? 어. 지금 성수랑 같이. 근데 어. 저희 지영 쌤이 숙제 내주신 거 있잖아요. 어. 안녕하세요. 성수야. 안녕하세요. 성수야. 네. 그 내 머리 백쪽 지금 저희 그거 복습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아 진짜? 그래서 지금 둘은 맞춰봤어? 네. 당장 달려가고 싶다. 윤아 재워놓고 나도 백조에 그거 뭐야 네 마리 백조 연습하려고 하는데 아, 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지금. 어떻게? 반복 동작이어가지고 어. 제가 언니 그러면 영상을 찍어서 그래. 보여드릴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다들 그래? 굿배. 따라 할 수 있겠지? 잘한 것 같은데. 어, 일로. 지영아. 잘 지냈어. 아이고, 야, 왜 이렇게 배가 안 나와? 진짜 운동도 그만해. 어? 오늘 운동하고 왔지? 네. 아니, 언니 갈수록 마르는구나. 요즘 발레 하고 있어, 언니. 발레 아주 좋겠다, 그냥. 잘 보고 있어. 내가 너한테 선물 있어. 이게 누군지 모르지만. 진짜 귀엽지? 언니 내가 입혀서 인증샷 보내줄게. 인증샷 보내줘. 너무 귀엽지? 너무 예쁘다. 언니 고마워. 아니야. 나 선물도 준비 못했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응? 태교는 잘하고 있으니까. 운동 열심히 운동으로 태교하고 있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잘 먹고 뭐 그냥. 근데 지금 벌써 8개월이야. 그러니까 벌써 8개월이잖아. 두 달만 있으면. 떨리지? 언니 애기 낳을 때 언니 자연분만 했어? 자연분만 했지. 나 진짜 빨리 났어. 내가 알지? 내가 순산의 그 여왕이잖아. 완전 부럽다. 너 금방 빨리 날 거야. 1월 초? 짠. 야,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사실 난 발레에 대해서 잘은 몰라서. 발레 동작 중에서 애기 잘 낳게 하는 동작이 있어. 한번 배워볼래?
발레 플리에라는 동작이 있거든. 알지? 일본 자세만 해도 이 다리가 이렇게 벌어 골반이 이렇게 틀어 이렇게 벌어지는 거잖아. 이거부터 운동이 된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플리에라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렇게 하는 운동이 있어. 좀 아니 우리도 그게 다 비슷한데 요가 할 때. 끝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되면 순산한데. 아, 그래? 올라오는 게 안 되면 너무 안 된대. 너무 확신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언니 이렇게 해서 나 오늘도 했어. 이렇게 했다가 그래 이렇게, 그런 자세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세를 거의 하고 잠깐만 다시 해볼게. 그런 식의 자세.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연습해. 그래, 그런 자세. 때. 그것도 다 발레 자세잖아. 일단 라인 자체가 너무 예뻐지니까 자세 교정도 되고. 우리 남자 선생님 나오시거든? 팔다리가 진짜 기시고 완전 훈남이셔. 아니, 발레가 좋은 거야? 선생님이 좋은 거야? 아니, 아니. 발레를 하시는 선생님인데 말하는 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예술적이고 되게 멋있더라고. 그래서 발레하는 남자가 좋다는 거야? 발레하는 남자도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발레할 때 이 자세 때문에 여기 팔 같은 근육이 되게 얇아지니까 근육이 진짜 많이 생기거든. 너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언니 팔뚝에 딱 두 배야. 너 어렸을 때 얼마나 얇았었냐? 바람의 나라 할 때는 진짜 말랐었거든? 그때 얼마나 네가 여성스럽고 얼마나 예뻤는지. 근데 나는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게 그때 언니는 주인공이었고 완전 단역이었잖아, 단역. 근데 그때 언니가 나한테 말 시켜주고 막 이런 게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게 대단한 거구나. 뭘 대단해. 벌써 10년이야. 지금 네가 훨씬 잘 됐잖아. 지금 네가 훨씬 잘 됐잖아. 근데 그때 네가 참 이뻤는데 말도 막 되게 소곤소곤하게 막 하고. 야, 너 지금 실망이야? 아니야. 지금 완전 멋있지. 야, 너같이 액션 할 때 와이어 타고 빨랫줄에 걸려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찍고 응급실에 갔어. 아무도 몰랐지만 그때 임신 초기였잖아. 그치. 그때 한 3개월 때 이랬으니까 수액이라도 맞으려고. 근데 너무 괜찮다고 안 놔주시더라고. 너무 괜찮다고. 아픈 사람이 맞는 거라고. 너무 괜찮다고. 그래서 내가 되게 민망했어 나오면서. 얼마나 좋아. 너무 좋지. 배에 총 두 번 맞았잖아요. 배에 총도 맞았어? 배에 총도 맞았어. 내가 그때 병원에 물어봤는데 머리가 이쪽에 있었나? 그래서 총을 여기다 맞겠다고 했는데 괜찮았어, 애기는? 괜찮아. 근데 내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임신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래. 애기 맞아. 낳으면 너무 힘들다고. 힘들어. 한순간도 눈 뗄 수가 없어. 그래. 진짜.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지. 그것 때문에. 걱정이다, 벌써부터. 근데 그만큼 또 행복이 있지. 아기가 주는 행복. 지금 언니 매일매일 발레 연습해? 지금부터 이제 발레 레슨 받으러 가야지. 그러면 따로 체력 훈련도 해? 줄넘기 하고 막 이런 것도 하고도 좀 뛰어 언니. 뛰면 되게 체력 좋아져. 5km만 뛰어도 체력 되게 좋아져. 내가 같이 뛰어줄게. 나 6시 반에 뛰니까. 5km를 뛴단 말이야, 아침에? 사실 나는 한 7, 8km 뛰지. 너나 쉽지. 왜냐면 언니 또 쉬운 방법이 뭐냐면 5km만 뛰면 힘든데 2.5km를 뛰어. 그리고 다시 돌아가. 2.5km를 뛰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간다고? 그럼 내가 왔던 내 길을 그래. 다시 오잖아. 그럼 또 5km네. 2.5km를 뛰면 왠지 다 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거기까지 뛰는 그 체력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 뒤로 그냥 뛰면 돼? 하면 돼. 그냥 뛰면 돼. 해서 안 뛰었잖아. 언니 공연도 할 거지? 그치. 공연도 해야 공연을 되겠지. 하면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니야. 주인공은 이제 지원이가 되겠지. 제일 잘하니까. 언니 그런 정신 상태로 어떻게 해? 왜 욕심 없어? 아니, 그래도 이미지 상으로라도 주인공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인공 욕심이 없다니까. 말이 안 통하네. 언니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 못한 거야. 그래? 꽃잎 떨어뜨리고 하는 걸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랬어, 언니? 왜 그래, 언니? 진짜 그거 보면서. 노는 버려. 버려. 그렇지, 버려. 아니, 근데 세게 버리면. 너무 사진에서 나한테 너무 잘한다 그랬었어.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띄워주는 것도 잘하고 기억을 어떻게 잘하냐고. 아니, 못한다고 할 수는 없으시지, 선생님이 또 초면에. 그러니까 이기라는 게 아니야. 왜냐면 발레리나처럼 할 수는 없지, 언니. 그치, 발레리나처럼 어떻게 몇십 년 하신 분을 어떻게 따라해. 그걸 목표로 삼고 해야 더 내가 잘할 수 있잖아. 그건 맞아. 맞아. 그런 생각을 내가 안 해봤던 것 같아. 일단 배우는 게 너무 좋고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걸 이게 어렸을 때 나도 이제 무용을 하고 싶었지만 내가 못했던 게 있잖아. 그리고 꿈을 다시 한번 이렇게 꾼다는 게 너무 재밌고. 근데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해봤지. 그런 깊은 생각까지는. 내가 언니 지켜볼게. 본방사 수하면서 언니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응원할게, 언니. 알았어. 네, 너 때문이라도 열심히 해볼게. 열심히 할게. 그래. 잘 나. 발톱 파고들 것 같아. 파고들었어, 벌써? 어떻게 발톱 빠지는 거 아니야? 언니, 부상투혼이다. 아, 언니, 근데 나 진짜 집에서 연습하는데, 백조의 호수. 근데 집에 가서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난다니까. 내가 그래서 나 어저께 이렇게 집에 연습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지원이한테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진짜? 응. 지원이가 마침 성소랑 뭐 연습하고 있었대. 아, 진짜? 그래도 찍어 보내줬는데 나 보고 멘붕이었잖아. 이런 동작이었는지도 몰랐어. 멘붕 어떻게 했니? 내가 했던 동작인데 그러니까. 지금 한 번도 안 해본 느낌. 이 빨리 해보야지. 약간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이다. 딴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딴딴딴딴. 딴딴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딴딴딴딴. 된 거야? 된 거야? 나 지금 계속 하려 두려워요. 또 안 될까 봐. 진짜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이렇게 일단 잡고. 아, 어. 시작. 하나, 둘, 셋, 짠. 다시 시작. 하나, 둘, 땡. 땡,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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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언니. 근데 지금은 됐는데 언니. 발레 수업 때 안 되는 거 아니겠지? 발레 수업 때 안 되는 거 아니겠지? 진지하고 신중하고 겸손함도 있어야 되고 좀 지금처럼 하시면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